안녕하세요. 산타 새내기 이매연입니다. 산타 1년차 박우성입니다. 산타 신청과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 베스트 4를 뽑아보았는데요. 그럼 4등부터 함께 보실까요? 네, 4등. 몰래 산타는 몇 명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나요? 저도 이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제가 1004명의 아이들을 모두 만날 수 있는 건가요? 5명에서 6분의 산타분들이 한 팀이 돼서 5명에서 6명의 소외계층 아이들을 직접 찾아뵙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라는 상황에 의해서 선물을 좀 더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방법 또한 저희가 강구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대비한 몰래산타 대작전 정말 기대가 됩니다. 3위 만나볼까요? 네, 3위. 후원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아무래도 산타 신청서에 후원금이 나와있다 보니까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후원금의 경우에는 1004분의 산타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시게 되면 1004명의 소외계층 아이들이 찾아가면서 선물을 전달하는데 전액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럼 2위 확인할까요? 네, 2위. 단체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1-1편에서 친구랑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동아리나 학교 모임 같은 단체에선 어떻게 신청하시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과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어떻게 산타를 신청해야 하는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영상의 하단에 링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영상의 설명에도 저희가 주소를 달아놨습니다. 해당 주소로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고 후원금을 입금해주시면 몰래산타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또 친구들과 함께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친구 정보를 적는 란이 있는데요. 해당 란에 친구의 정보를 적어주시게 되면 한 팀으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5명 이상의 단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막 아래에 나오고 있는 해당 번호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저희가 이메일로 단체 신청서를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신청서를 저희에게 다시 보내주시게 되고 입금을 해주시게 되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자, 대망의 1위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1위입니다. 몰래산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네, 몰래산타를 위해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신청이죠. 이 신청서를 내주시게 되면 그 다음 진정한 몰래산타로 거듭나는 공간인 산타 학교에 입학하시게 됩니다. 산타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준비할 선물을 정하기도 하고 다양한 공연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2020년에는 몰래산타 학교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그리고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 산타로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1년차로서 새내기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꿀팁이 이거 외에 더 있으실까요? 신청자 명과 입금자 명을 같이 해주셔야 저희가 주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 다른 이름으로 직접 해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주의해서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코로나19에 대처한 안전한 몰래산타를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영상에 담겨있지 않지만 궁금한 점들은 댓글로 저희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댓글로 이렇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 한번 외치고 끝내도록 할까요? 놀면 뭐하니? 산타하자! 안녕! 1004명의 아이들에게 몰래 산타가 되어주세요! 와!